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영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은비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YG가 정말 재미없다고 혹평하고 있는 살인 플롯 짜는 노파 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YG가 말을 길게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 책과 관련 없는 다른 이야기도 많이 섞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부터 소개할까요? 네, 까망토끼2님께서 우연하게도 미키7을 읽은 직후에 잔류인구를 연속으로 읽게 되었는데 같은 세계관 속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깜찍하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미키7의 이야기도 좋았고 그는 한때 계획했던 대로 혼자 죽지는 못했지만 웃음 지으며 죽었다라고 끝이 나는 잔류인구도 취향저격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노인의 전쟁으로 SF로 새해를 계속 달려보려 합니다. 네, 까망토끼2님 아마 노인의 전쟁 분명히 재밌으셨을 테고 네, 제가 지난 월요일날 이야기했던 30일의 밤 그거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SF 싫어하는 JYP도 미키7 잔류인구 다 괜찮았지만 노인의 전쟁이 그중 제일 재밌습니다. 노인의 전쟁 좋았죠. 네. 햇님 책방님 댓글 주셨습니다. 곽아람 작가님 신작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 북토크에서 아람 작가님이 작년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환혼을 꼽으면서 널리 알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YG님이랑 환혼 얘기도 하시고 세 분이 아람 작가님 새 책 주제와 함께 쓰는 직업의 애환 얘기도 나누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몸에도 들어가 볼게요. 라고. 네. 네. 그 곽아람 기자님께서 쓰는 직업이라고 하는 신간을 내셨더라고요. 연말에. 그 곽아람 작가님도 환혼 재밌게 보셨나 봐요. 자, 여기 이제 쓰는 직업. 네. 자, 이제 환혼 이야기 햄님 책방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뒷그림 님께서 좀 전에 남기신 댓글인데 제가 혼비님 나올 때 맞춰가지고 가져왔거든요. 예전 방송에서 미키7 처음 언급하셨을 때 관심 생겨서 바로 읽었었는데요. 재밌기도 하고 토론거리도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멤버로 있는 독서 모임에서도 이번 상반기에 다루기로 했습니다. 아, 그런데 중요한 건 미키7이 아니라 전에 JYP와 혼비님이 환연 시즌1 거품 물고 추천하신 후에 애는 거의 안 보는 특히 연애세포 1도 남아있지 않은 제가 울고 웃으며 다 보지 않았습니까? 이곳에 감상평도 올렸었지요. 그래도 환연 시즌2를 또 볼 생각은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여기서 환연은 환승연애입니다. 젊은 애들이나 실컷 보라지 하고요. 근데 지난 방송에서 또다시 JYP와 혼비님이 환승연애 시즌2 너무 좋았다 하셔서 제가 지금 완전 빠져서 보고 있습니다. 이거 시즌1보다 훨씬 재밌잖아요. 안 보면 어쩔 뻔했어요. 아니 웬만한 드라마, 영화, 책보다 훨씬 나은데요. JYP가 지나가는 말로 이걸로 한번 방송해도 되지 않겠냐, 꼭 책만 해야 되냐 하셨는데요. 사실 책방송이니 책을 다루는 게 맞긴 하죠. 근데 제 심정은 환연 특집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환연. 환승연애는 참 중독성 강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인데 어디 가서 이걸 재밌게 봤다고 말하는 거는 막 그렇게 자랑스럽거나 유쾌한 일은 아니고. 아, 그런데 저는 이 댓글이님 댓글을 보면서 느꼈던 게, 아니 어떤 포인트에서 네 막 이런 게 있어요? 감동. 아, 근데 그 이야기 하려면 재미. 시간 너무 많이 걸려. 어떤 포인트? 아니 시간 오늘 시간 좀 많이 걸려도 돼요. 아니 우리가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을 보는 이유가, 그리고 소설을 그런 걸 보면서 감동하는 이유가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그래, 인생이란 이런 거지. 그래, 인간은 이런 존재야.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움직이지. 이런 거를 느끼면서 우리가 감동하는 거잖아요. 환승연애 시리즈에는 그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실 되게 인위적인 상황 속에 사람들을 집어넣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냥 너무 통속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아직 마음에 남아 있는 누군가와 나의 룸메이트가 잘 돼가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 괴롭기도 하고 서로 적일 것 같고 막 그런데 그 프로에 임하는 사람들의 힘이었다고 또 생각을 하는데 뭔가 되게 어글리할 수 있는 상황인데 되게 우아한 선택들을 하고 또 약간 그런 걸 보면서 응원하게 되고 약간 성장담이기도 해요. 솔직히 좀 성장 스토리여서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네, 사실 저는 환연투로 책을 쓸 뻔했었어요. 이제 와서 하는 얘기인데 잘 되지 않아서 김수영의 닭 말고 네, 한승연의 원래였으면 1월 달에 이제 이걸 탈고를 했을 텐데 이게 티빙 쪽이랑 이야기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 결국 안 나오게 된 책인데 저는 저작권이 티빙에 있으니까 제가 처음 하니까요. 저작권이 티빙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출연자들이 방송 때 있었던 이야기나 혹은 방송을 보고 나서의 방송을 언급하는 것들을 일절 써서는 안 되는 게 이제 계약서에 다 있었고 사실 그 책 자체는 아니잖아요. 네, 그 책 자체는 인터뷰가 꼭 들어가야 되는 책이었어서 네, 출연자 그래서, 인터뷰를 네, 해야 되는 그래서 굉장히 근접하게 저는 그래서 PD님이랑 메일도 몇 번 주고받고 하다가 잘 안 됐죠. 근데 진짜 환승연애를 가지고 저는 책 한 권을 충분히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재미와 감동 포인트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못 말하겠어요. 이런 인터뷰 데서는. 빼고 그냥 써요. 왜냐하면 99.9%의 확률로 시즌3도 하걸랑? 지금 제작 들어갔어요. 이미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시즌3, 시즌4 뭐 한다고 치면 근데 저는 이거 인터뷰가 없으면 좀 의미가 저한테는 좀 퇴색되는 환승연애 환승, 정말 진심이구나. 너 진짜 진심이에요. 환승연애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네. 다른 누구 썸바디를 인터뷰로 해서 넣어요. 근데 저도 그 생각도 해봤지만 인터뷰하고 싶은데. 제가 읽고 싶은 책은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책으로 어쨌든 의미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려면 출연자들 이야기가 안 들어가서는 안 됐었어요. 열 명 다. 다 평등하게 수평적으로 근데 10명의 의사를 타진하기 전에 이미 티빙 쪽에서 그래서 지금도 환승연에 출연했었던 출연자들이 이제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방송 얘기는 절대 안 하거든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방송 이야기를 넣을 수 없다면 이거는 책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결국 엎어졌지만 저는 350매의 제 원고와 이제 300매 정도의 인터뷰로 약간 책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네. 아깝다. 재밌었을 것 같은데. 저도 아까워요. 설마 350매를 다 쓴 건 아니죠? 안 썼어요. 안 쓰고 하지만 이제 PD님한테는 한 A4 8매 정도의 이제 제가 환승연애에 대해서 느꼈던 거 많은 청취자들 혹은 만드신 분조차도 내가 만든 이것이 이런 것 들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모른 채 그냥 휙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좀 붙들어서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 막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썼었죠. PD님한테만 연락한 거죠? 연락해서 까인 거죠? 그렇죠. PD님 그리고 티빙 관계자 왜냐면 제가 마침 그걸 하고 싶었던 편집자가 티빙 쪽이랑 거기다 연락해봐요. 미키 리한테 직접 미키리가 누구예요? 이미경 회장. 네. 내가 이런 큰 작가인데 이렇게 이렇게 TVN에 도움되는 프로젝트를 하려고 네. 하는데 좀 떨어지는 TV들이 다 중간에 잘라가지고 네, 답답해 죽겠다. 그렇죠. 근데 진짜 환승연애가 이제 보신 분들 이메일 주소 알려드릴까요? 진짜 아세요? 미키리. 미키리를 우리 미키세븐 얘기할 때 미키리는 안 떠올렸네. 그러게요. 네. 근데 진짜 환승연애가 그냥 한마디만으로 막 정리하자면 그게 되게 소름 돋는 게요. 그 사전 인터뷰에 거기 성혜은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여주인공도. 29이야. 두 분이죠. 이제 성혜은 씨의 전 남자친구라고 나오고 이제 성혜은 씨의 귀 남자친구가 이제 환승이 돼서 나오는데 그게 되게 소름 돋는 게 그 전 남자친구와 성혜연 씨가 그 테이블에서 만나면서 이게 시간적으로 시작되잖아요. 거기서
혜은 씨가 그전 남자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하군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뒤로 한참 가서 이제 성혜은의 대장정이 마무리되는 건 이제 새 남자친구와의 출발의 그 시점에 진짜 성혜은 씨가 그 새로운 남자친구한테 아, 새로운 남자친구가 성혜은 씨한테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라는 대사를 똑같이 해요. 그래. 네. 그런 게 우연이지만 그래서 제가 피디님한테 쓴그 메일의 시작이 저는 이환승 연애가 왜 이렇게 늦게 왔어를 말하는 성혜은 씨가 왜 이렇게 늦게 왔어를 들으면서 끝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가 이제 서두였는데 아, 시즌 2를 몇 번쯤 보면은 그런 것까지 눈에 아, 보입니까? 세 번? 세번 봤어요, 세 번. 네. 어쩐지 바쁘더라. 연락도 잘안 되고. 아, 그건 회사 다니느라고 카톡에 답을 바빴죠. 안 해. 일도 안 없어져. 그래서 뭘 이렇게 바쁜가 했더니 환승연애를 2를 3번 보느라고. 그쵸. 근데 3번이나 본 거는 뭔가 그걸로 작업을 해볼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있어서? 처음 다 보고 아, 또 그냥 보고 3번 싶어서 봤어요? 두 번째 보고 이제 세 번째는 세 번째 때는 박태하가 그때까지 안 보고 있는데 내가 옆에서 너무 그러니까 박태하도 정주행을 하고 싶다고 해서 같이 달려줬죠. JYP는 뭐 재밌게 보긴 했지만 네. 저 정도는 네. 아닙니다. 아, 그냥 한 읽어낼 번수 보고 있는 게 많은 텍스트였는데 아, 그 프로그램이었는데 아쉽습니다. YG는 결국 안볼 거죠? 아니, 저는 별로 그 방금 두번 말씀을 듣고서도 뭐지? 이런 느낌? 볼게 그래요. 너무나 많아요, 근데. 네. 그래요. 뭐 어차피 JYP도 환혼을 안볼 거예요. 아무리 꼬셔도 난뭐 그걸 그런 플롯은 안 보고 싶은 거죠. 둘이 한번 딜하면 안 돼요? 한 명은 환연 보고 한 명은 환원 아니 보기? 그래서 방송하면 안 왜 돼요? 우리가 그래야 돼? 근데 만약에 그렇게 봤는데 둘다 어떻게 이거 왜안 봤지? 아, 그냥 그러면서 그러니까 한번 해주면 안더 돼요? 세게 보라 아 근데 그러지 뭐 저는 이러고. 그럴 일이 진짜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연애 그 리얼리티를 봐서 네. 몰입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린 전에 있었을 것 같아? 한 번도 그러니까 없어요. 한 우리도 번도. 저도 없었어요. 저도 환연에 처음 처음이에요. 몰입한 거야. 맞아요. 그리고 뭔가 좀 별로 저는 약간 보는 게좀 내키지 않는다고나 할까? 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명목상 이번 주의 책은 살인 플롯 짜는 노파라고 하는 책인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제 할머니가 약간 의문의 죽음을 했고 사실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찰의 주변 사람들은 아니 나이가 그러니까 아흔이신데 뭐가 뭐가 의문이냐? 의문이냐 그리고 뭐 어떻게 뭐 어떤 사정이든지 간에 충분히 그냥 이렇게 자연사 할수 있을 나이지 않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괜한 의문을 갖지 마라. 근데 이 경찰은 뭔가 좀 꺼림칙한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진짜 타살인가 싶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연달아 그쵸. 등장하죠. 뭐 예를 들면 나탈카가 돌아갔는데 괴한이 총을 들고 위협해서 책한 권을 가져가서 사라지고 이제 이쯤 되면은 이건 타살이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좀 있다가 또딴 사람이 죽잖아요. 그쵸. 네. 총몇명 죽죠? 이 책에서는? 세명 세 죽지 명인가 않나요? 네 명인가 세 명? 세 명. 그리고 네. 그 죽은 사람들이 다 연관. 추리소설 쓰는 맞아요. 작가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작가들이 다이 패기 스미스 할머니한테 헌정하는 맞아요. 책을 이미 쓴 사람들이고. 네. 다시 말해서 패기 스미스 할머니한테 뭔가 컨설팅 혹은 영감을 받은. 받아서 누군가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소설을 썼던 추리소설 작가들이 죽는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 살인의 현장에도 또 이런 엽서 같은 게 보여. 계속 있죠. 네. 우리가 당신을 찾아간단가 뭐. 네.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네. 왜 흥미진진해요. 네. 흥미진진해. 거기까진 재밌지 않았어?
그것도 이미 이미 싫었어 그때부터? 네, 이미 싫었어요. 이미 저는 한 3분의 1 정도 그 지나면서부터. 아, 근데 싫을 수밖에 없는 게 맥파이 살인 사건처럼 이런 풍으로 아주 잘 짜여진 것조차도 YG님을 약간 시큰둥했죠. 시큰둥한데 이 정도로. 아, YG는 맥파이도 싫어했나? 시큰둥했죠. 뭐 시큰둥. 재밌는 거 잘 쓴 건 알겠지만 나는 이런 장르는 별로야. 네, 선언하셨죠. 그냥 황금기 추리소설을 YG님이 안 맞아요. 맥파이 살인사건은 이 살인플롯 짜는 노파에 비하면 정말 백만배 재밌는 훌륭한 그렇죠, 책인데. 그렇죠. 그건 인정해요 저도. 하지만 네. 그것조차도 그것도 별로라고? 그럼 이건 진짜 싫어할 그쵸.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살인플롯 짜는 노파가 살인플롯 짜서 막 여러 사람 죽이고 네. 하드보일드로 하드보일드로 그러니까 아무도 이 사람이 범인인지 모르지만은 노파가. 사실은 이 사람이 다 살인 플롯을 짜가지고 막 조종하고 다 죽이고 피도 좀 나오고 뭐 사람이 아니, 맨날 무슨 스티븐 킹이나 뭐 요 피가 나오면 안 되죠 이런 것만 읽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절묘하게 죽이는데 마치 피터 스완슨처럼 피터 스완슨 나왔습니다 피터 네. 스완슨처럼 나는 좀 그런 식으로 좀 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오케이 이건 뭐 내가 그런 거를 기대했으면 당연히 못 믿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애거서 크리스티 생각하면은 너무 실망할 거고 뭐 예를 들면 그 캐나다 작가 누구죠? 제가 좋아하는 루이즈 페니. 뭐 약간 그런 쪽이라 생각했을 때 이거는 너무 좀 맞아요. 실망스러운 루이즈 페니랑 비교해도 너무 실망스럽잖아. 너무 실망스러운 두 분이 실망하는 포인트는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필력이죠. 문장이 약간 아니요, 수치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문장은 오히려 괜찮았어요. 그러면은 플롯이 네. 좀 허술하다. 네. 그러니까 백만 부판 그 작가고 그다음에 뭐 아니 런던 킹스 칼리지에서 뭐 영문학 같은 것도 공부하고 이런 사람인데. 자, 킹스 칼리지도 디스하기 싫었습니다. 아니, 그런 데서 영문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뭐 문장 필력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문장력 된다. 근데 기본적으로 살인 플롯 짜는 노파가 주인공인데 작가의 전체적인 플롯이 엉망진창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 말미에 그러니까 뭐 떡밥 회수라고 했지만 이런 건 떡밥 회수가 아니야. 맞아요. 이게 떡밥이라는 건 뭐냐면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뭔가 맞아요. 개연성 있게 떡밥들이 나오고 네네. 그것들이 개연성 있게 회수가 되어야 네. 되는데 네. 마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먼치킨 나오는 네. 뭐 슈퍼맨 나오는 네. 능력자 나오는 뭐 웹툰이라던가 네. 뭐 웹소설 이런 거 보면 되게 짜증나잖아요 가끔 네. 이거 뭐야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그 능력 때문에 다 해결이 되어버리는 약간 이제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황금기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약간 용납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사실 황금기 추리소설의 재밌음은 그 퍼즐이 정말 견고하고 완벽하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 아름다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해결을 위해 CCTV가 나와요. 그러니까 깔려진 복선이라든지 논리라든지 아하. 무슨 사람들의 말에서 단서를 찾는 게 아니라 CCTV에 찍혔다가 이제 결정적인 어떤 걸로 등장할 때 아 저는 약간 황금기 추리소설 팬으로 혼비님한테 듣고 싶었던 게 저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작가는 어쨌든 그 소위 말하는 황금기 추리소설처럼 쓰고 싶어 했던 거잖아요. 네. 약간의 오마주 본인 네. 생각하기에는 그쵸.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CCTV에서 맘상했다는 거구나. 그 제가 봤을 때 애거서 크리스탈 다 화냈을 것 같아요. CCTV.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황금기 작가들의 작품들이 등장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중에서 진짜도 있지만은 대부분 허구죠. 아니요. 하나만 허구예요. 하나 뭐 대부분 진짜 있는 작품이 그 저기 그 중심이 되는 네네네. 그것만 허구인 네. 거죠. 그 감식 단사 단식 감사인가? 그 여기 보면 되게 결정적인 책으로 감사 단식이라는 책이 맞아, 나오는데 그 감사 단식을 쓴 작가는 허구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명 애거서 크리스티 나오고 도로시 세이어즈 나오고 또 나머지 두 명 나오는데 그 네 분은 다 실존 인물들이에요. 뭐 나이오마 씨, 마저리 웰링엄, 황금기 4대 여류 추리소설가들로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고요. 근데 나머지 한 명은 그리고 허구예요. 그
저기 작품 중에서 또 살인의 희생자가 되는 사람의 책들은 허구. 책들은 허구고. 네네네. 그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플롯이 약간 뭐 허술한 거는 다 인정하는데 네. 저는 재밌었던 개인적으로 네네. 재밌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에버딘까지 갔다 오는 부분 있잖아요. 그 약간 그 코믹한 로드무비 보는 맞아요. 느낌이라서 깜찍했어요. 진짜 에버딘은 그 정말 시골이잖아요. 네. 정말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엘리자베스 여왕 거기서 죽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아 이런 이 부분은 JYP가 좋아했겠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지. 얼마나 나는 얼마나 재미가 없었으면 아 그래 이 부분은 재미 이 부분은 JYP가 좋아했겠다. 그리고 저도 에버딘 찾아보고 막 지도로 풍광도 한 번씩 보고. 그쵸. 저도 지도 찾아봤어요. 에버딘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죽음의 장소로 거기를 선택한 것도 다 정치적인 행위다라고 얘기할 네. 정도로 되게 그 단어 지명 자체가 주는 네. 어떤 뉘앙스가 강한 맞아요. 곳인데 뭐 거기까지 이제 갔다 오고 하는 네. 뭐 그런 부분은 재밌었는데 황금기 추리 소설 네. 뭐 황금기 뭐 4대 네. 천왕 이런 얘기 하는데 네. 황금기 소설이라는 게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건지 좀 개념 좀 정확하게 설명 좀 시기예요? 듣고 그러니까 19세기에 이제 셜록 홈즈의 시대였다면 이제 황금기가 바로 그 뒤인데 1차 세계 대전에서 2차 세계 대전 그 간전기 책에도 전간기. 나온다. 전강기. 네, 그때를 황금기로 보고 있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네 분이 이제 그 황금기 시대에 활약했던 네 명의 여성 작가인데 사실 애거서 크리스티랑 도로시 세이어즈는 한국에 번역이 되게 많이 돼 있거든요. 애거서 크리스티는 거의 전집인데 뒤에 이제 마저리 엘링엄이랑 나이오 마시 같은 경우에는 나이오 마시 작가의 소설 한 권이 나와 있고요. 근데 사실 그게 대표 작가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책 한 권으로 나이오 마시를 평가하기 좀 아쉽고 그리고 이제 웰링엄 같은 경우는 아예 책이 나오지 않았다가 무슨 세계 문학 미스터리 컬렉션이라고 새로운 사람들 출판사에서 이제 40년대부터 80년대 이렇게 시대별로 단편들을 실었는데 그 단편에 이제 하나 우리가 찾아볼 수 웰링, 있어요. 뭐라고요 이름이? 마저리 웰링엄. 마저리 웰링엄? 네네. 이름도 처음 듣는데. 그 마저리 웰링엄의 작품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소개가 안 되어 있어요. 네. 그 세계 문학 미스터리 컬렉션이라는 그 단편 다 모아놓은 곳에 하나 들어있어요. 그럼 실제로 황금기라고 불리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네요. 네, 그렇게 길지 않아요. 1차 세계 왜 그렇죠? 황금기라고 불러요? 영어로도 뭐 그럼 골든 에이지 뭐 이렇게 부르나 봐요. 네네네. 왜 그 이름은 왜 붙은 거예요? 그렇게 왜 황금기가 붙었을까요? 그러면 이름의 유래 말고 그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 특징이 그 전쟁 사이잖아요. 그 전에는 셜록 홈즈가 많은 사람들이 그 전강기, 그 황금기를 셜록 홈즈랑 결별하는 시기라고 부르는데 이게 셜록 홈즈로 대표되는 뭔가 약간 남성 영웅이 이제 전쟁 사이에 이제 힘을 잃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 때 이제 남성들이 가서 많이 다쳐오기도 하고 어쨌든 심신이 망가진 남성들이 굉장히 전쟁이라는 많았던 게 남자들이 대규모로 헛짓하는 그치.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전쟁의 폐허 속에서 뭔가 이렇게 홈스랑 같은 완벽한 남성 영웅상들이 이제 조금 자연스럽게 저물고 그때 이제 에르큘 포아로처럼 에르큘 포아로 특징은 홈스하고는 달리 굉장히 언더도그하고 그리고 벨기에인이고 뭔가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홈스하고는 굉장히 다른 혹은 또 미스 마플처럼 약간 이제 노년의 여성 약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영웅의 자리를 대체하면서 하지만 그 틀은 유지하는 그래서 게다가 이게 전쟁이다 보니까 워낙 막 살육 피바다를 바깥에서 겪은 직후다 보니 이제 약간 안락한 가정을 무대로 하는 이제 코지 미스터리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그 전쟁과 전쟁 사이 시기에 인기가 많았죠. 그게 이제 황금기 추리 소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일어나거나 뭐 조금 확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스케일이 아닌 그 범주 안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탐정이 이제 셜록 홈스 같은 영웅상이 아닌 뭐 여성이라거나 노인이라거나 에르큘 포아로 같은 이제 조금
마이너? 영어 마이너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정강기고, 약간 이거보다가 좀 재밌었던 게 마침 이 살인 플롯자는 높아 읽기 전에 제가 읽은 게 오웰의 장미였고, 그러다 보니 이제 조지 오웰 에세이들을 읽는데, 조지 오웰 에세이 중에 영국식 살인의 쇠퇴라는 제목의 에세이가 있어요. 그래서 조지 있어요. 오웰이 네, 네. 이 황금기 추리 소설을 너무 찬양을 하면서,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벌써 미국에서는 하드보이드가 이제 막 떠올라서 뭐 데시엘 해밋이라든지 레이먼드 챈들러 책들이 이제 막 각광받던 시기였고, 제가 좋아하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드보일드 팬이나 피 많이 나는 하드보일드 작가들이 영국 황금기 추리 소설들을 엄청 비웃을 때였어요. 스케일이 너무 작지. 스케일도 작고 현실성도 없고, 그 안에서 그냥 퍼즐이나 수수께끼 풀고 있는 게 무슨 추리소설이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비웃는 시기에 이제 조지 오웰이 챈들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약간 방탈출 카페 같은 거지 지금 황금기 추리소설을 아, 너무 정확하다. 뭐 방탈출 카페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조지 오웰이 이제 그 영국식 추리소설을 굉장히 옹호하면서 오히려 추리소설들이 하드보일드식으로 바뀌어가는 거 한탄하면서 쓴 에세이인데, 그 에세이를 마침 요 살인플롯자는 높아 읽을 때 읽어서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네. 근데 오히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하드보일드, 데시엘 해밋이나 레이먼드 챈들러 책을 이제 대학교 때 읽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때 페미니즘의 F도 잘 모를 때였는데, 근데도 그 책에서 그려지는 여성들, 그 책에서 죽어나가는 여성들, 약간 그 여성 혐오적인 어떤 것들이 전 너무 기분이 나빴거든요. 물론 이제 와서는 이제 그 시대의 하드보이드, 뭐 챈들러나 데시엘 해밋의 이제 책 속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여성에 대한 피해의식이나 여성 혐오가 이제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지금은 이제 많이 발표가 됐고, 이제 그렇지만 그때는 그런 걸 잘 몰랐어도 왜 읽다 보면 기분 나빠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반대급부로 더 황금기 추리 소설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약간 반대급부로. 그러면 이제 저 정보 차원에서 정리하면은 황금기 추리 소설이라고 부르는 거는 일단 영국만 얘기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쵸. 영국의 황금 추리 소설 황금기. 그렇죠. 근데 이제 특징들은 왜 우리 흥뢰성 봤듯이 이제 흥뢰성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특정된 한정된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그리고 이제 뭐 트릭 갖고 찾아가는, 뭐 이 사람의 말과 저 사람의 말 사이에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은 무엇인지, 뭐 그 다른 점을 가지고 이제 뭐 추적한다거나 이제 그런 퍼즐 미스테리 저 말하자면 아기자기한 네네. 추리 뭐 황금기 하니까. 제가 방금... 적어도 CCTV는 나오면 안 된다. 네, 저는 이건 반칙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오케이, 생각은 오케이, 다를 텐데. 황금기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중이니까 방금 제가 그 포스팅을 하나 찾았는데, 2019년에 네. 그 가디언에서 네. 이제 황금기 소설 10. 황금기 소설 10. 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제가 리스트를 보니까 황금기 소설 플러스 황금기 스타일의 소설까지 네. 포함해가지고 이제 10을 했는데, 하나 이제 첫 번째가 1939년에 나온, 이건 진짜 이제 황금기 소설이죠. 에거서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당연히. 네, 그리고 이건 저도 너무 좋아하는 소설이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1944년에 나온 크리스티아나 브랜드의 녹색은 위험이라는 책이고, 그 다음에 1950년에 나온 조세핀 테이의 눈먼 사랑. 몰라. 그리고 1951년에 나온 시릴 헤어의 영국식 살인. 이건 알아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영화로 만들어. 네, 다섯 번째 방금 혼빈님께서 이야기한 책 나와요. 그 머저리 엘링엄의 1952년 작품인 더 타이거 인 더 스모크. 예, 번역이 안 됐나 보구나. 네, 그건 네. 번역이 안 됐나 봐요. 그리고 1987년에 나온 게 캐롤린 그레이엄의 작품이고, 이건 1987년 작품이고요. 그리고 2001년에 나온 게 P.D.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네. 쓴 작품이고, 그리고 2006년에 나온 게 다 모르겠는데 길버트 에데이르 몰라 쓴 작품이고 더 액트 오브 모르겠다. 네. 네. 그다음에 여기 이거 이야기하려고 아홉 번째가 앤서니 호로비치의 맥파이 살인사건. 아~ 네.
그 얘기하려고. 그게 굉장히 높이 평가받는. 저 10등까지 계속 모르는 작가 얘기했으면 그 때릴라 그랬는데. 네. 이 얘기하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홉 번째고. 그래 이게 우리 맥파이는 정말 우리 방송을 같이 했던 거 맞아요. 네. 10 번째가 K2 와인보고. 그러니까 혼비님 대체로 초기에 이게 2016년에 원서가 나왔고. 2016년에 원서가 나왔고 아마 2017년에 네. 번역판이 나온 다음에 네. 혼빈이 결합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맞아요. 때 우리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제가 조심스러워서 제 선택에 이의를 별로 달 수 없을 그 시기. 맥파이 참 재밌었습니다. 맞아요. 맥파이 살인사건 진짜 훌륭해요. 재밌었어요. 네. 근데 그냥 재밌었던 게 아니라 황금기 혹은 황금기 스타일의 소설 10을 정하는데 네. 거기에 항문으로 들어갔네요. 들어갈 정도니까 그 정도면은 그 영국 현지에서 그럼요. 굉장히 높이 평가받고 그쵸.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와이즈님이 언급한 사람 중에 PD 제임스는 한국에 요새 이제 굉장히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PD 제임스도 굉장히 오히려 PD 제임스가 쓴 에세이 중에 정말 이 황금기 시대의 여성 사인 아까 얘기했던에 대한 에세이가 아예 있고 이것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PD 제임스 같은 경우에도 되게 재밌어요. PD 제임스. 그러니까 PD 제임스는 최근에 활동하는 작가인가 봐요. 그러니까 황금기 다음 세대. 2001년도에 나온 데스 인 홀리 아돌스라고 네네. 하는 작품을 네. 여기서는 일곱 번째 그 아니에요. 1920년생이에요. 아, 1920년생이에요? 네. 1920년생인데 작품들이 새로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새로 나오는 거고. 2014년까지 사셔가지고 그러니까 에거서 크리스티 사셨네요. 그냥 밑에 세대. 그러면은 그때 썼던 작품들이 지금 재출간 형식으로 새롭게 나오고 있는 거군요. 근데 진짜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게 제가 또 그 혹시 여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직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건가요? 그게 이제 가장 유명하고. 그 PD 제임스 소설이에요. 네, 여자에게 네. 어울리지 않는 직업. 네. 이게 코델리아 그레이 탐정 시리즈라고 해서. 아, 저 그 탐정은 알아요. 코델리아 들어봤어요. 그레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탐정도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게 어린 여성 탐정이거든요. 젊은 여성 탐정. 20대네요. 코델리아 네. 그레이. 네. 이 코델리아라는 탐정이 그 지금 얘기한 여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직업의 주인공이군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기억이 났는데 이 피디 제임스가 그 범죄 소설 황금기 4대의 여왕 그 네 분에 대해서 쓴 책 제목이 탐정 소설을 말하다인데 그것도 번역되어 나와 있어요. 탐정 소설을 말하다가 네. 그 피디 제임스가 쓴 그 황금기 추리 황금기 소설에 추리소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이야기 중에 하나긴 한데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그래서 그 여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직업이라는 책은 2022년 7월에 한글판이 나왔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굉장히 그쵸. 따끈따끈한 신작인 거죠. 이게 아마 1970년대 작품일 거예요. 그 책이. 그 아작 출판사에서 또 계속 책을 내네요. 피디 제임스 책을. 전집화한 느낌으로 내시고 있더라고요. 자, 이번 주에 테마 도서 살인 플로 짜는 노파는 혹평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황금기 스타일을 흉내냈지만 턱없이 못 미치는 졸작. 저는 이런 분위기, 이런 황금기 소설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그렇게 훌륭한 책이 아닌 걸 제가 당연히 알았지만 큰 그림인가요? 했겠다라는 그쵸. 거를 말씀드리면서 그 앞으로 제가 이제 물어볼 겁니다. 큰 살인... 그림이냐 진짜 재밌냐? 네. 그리고 살인 플롯 짜는 노파와 비교했을 때 어떠냐? 혹은 뭐 맥파이 살인 사건에 비교할 만한 작품이 당분간은 나오지 않겠지만 네. 맥파이 살인 사건이나 흑내성이랑 비교하면 어떠냐? 자, 맥파이 살인 사건 흑내성 좀 재밌게 읽었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 황금기 소설 스타일이잖아요. 완전 그렇죠. 그때 흑내성 얘기할 때 그 얘기 했었죠. 네, 이제 네. 본격 신본격. 근데 네. 살인 플롯 짜는 노파는 진짜. 근데 저도요. 이거 저는 너무 실망스러웠어. 나는 이것도 나는 좀 안타까워요. 살인 플롯 짜는 노파 얼마나 매력적인 캐릭터야. 그러니까요. 그 캐릭터를 좀 살렸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거는 이 작가의 원작자의 잘못은 아닙니다. 제목은 이 한국 그쵸, 사람들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피터 소한슨 같은 작가가 살인 플롯 짜는 노파 설정을 그대로 가지고 네. 복수하거나 그쵸. 복수를 의뢰받으면은 살인 플롯을 이렇게 네. 짜서 이렇게 처단을 해야지. 네. 재밌지 않아요?
그 플롯은 플롯이라기보다는 사실 플랜인 거죠. 플랜. 네. 아, 그 피터한테 연락 하나 해줘요. 살인 플랜 짜는 노파라고 해서 책 한 권 쓰시라고. 아 그리고 황금기 추리소설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살인 플롯 짜는 노파 보면 좋아할 만한 요소가 있다면 약간 오마주처럼 이게 수수께끼처럼 뭐 애거서 크리스티 소설의 여주인공 이름이 등장인물에 등장한다던가 뭐 이렇게 뭐 애거서 크리스티 영화에 출연했던 여배우 이름이 막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쫙 뿌려져 있는데 그런 거 찾는 재미가 좀 쏠쏠하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엘리 그리피스의 살인 플롯 짜는 노파 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 이번 주에 도대체 그러면 무슨 책을 읽으란 말이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네, 일단은 맥파이 살인 사건 네. 다시 방송 찾아 들으시고 맥파이 좋죠. 그 혼빈님과 YG JYP가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A 발언 분위기. 어, 나 못 들을 것 같아 그 방송. 예, A 발언 네. 분위기 분명히 여러분들 좀 색다를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결코 절대 다시 듣지 않습니다. 네, 맥파이 네. 살인 사건 한번 듣고서 그 책도 찾아서 읽어보시면 재밌을 맞아요. 테고 네. 그리고 뭐 아까 혼빈님께서 추천하셨던 네. 작가들 네. 한번 메모하셨다가 네. 검색해 보신 다음에 번역되어 있는 책들 같은 경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30일의 밤 30일의 밤 괜찮다.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도 저도 다 싫다 그러면 환승연애를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